당 주류 용퇴론 등 집권 여당의 쇄신을 강하게 요구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딴 악재로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론한 발언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의 강한 반발과 김기현 대표의 윤심 맞불로 혁신위의 동력이 생각보다도 빨리 꺼져버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사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깜짝 태동으로 험지 출마 여론전을 폈던 인요한 위원장은 월요일엔 노동계로 외연 확장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날 공지했던 한국노총 방문 일정은 불과 40분을 남기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인 위원장의 이른바 부모 거론 발언에 당사자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반박에 나선 뒤였습니다. 부모 끌어들여가지고 남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12년 한 동안 제가 당해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이전 대표의 직함 대신 이름을 부르고 버르장머리를 언급하며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고 발언한 게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여튼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부모를 끌어들이는 것은 선을 넘은 겁니다. 아주 잘못된 발언이고요. 실수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자신이 도덕을 못 지켰다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는 이른바 윤심 언급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또 구설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쇄신 드라이브를 걸던 인 위원장이 주춤한 가운데 희생 요구에 대한 여당 핵심 인사들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심을 내세우며 혁신위의 압박에 떠밀리듯 지금 당장 거취를 결정할 생각은 없다는 의사를 거듭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뭐 자주 만나야 얘기가 되지. 뭐 먼 발치에서 서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만나서 직접 만나서 어떤 때는 만나면 뭐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혁신위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이 일부 혁신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터라 이 내후 외환에 빠진 인요한 위원장이 조기 해산 카드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거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